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얼마? 10, 여기가 6, 여기가 얼마? 8.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6이 되지? 맞아요? 자, 실전으로 저거 갖고 왔지? A4지 맞죠? 야, 딴 데 적고 집에 가서 옮겨라, 없으면. 어? 자, 실전 이론. 뭐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영상 보고 저거 못 따로 못 적겠으면. 자, 이렇게 여기 수직이죠? 맞아? 네. 이렇게 수직이지?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면 뭘 할 수 있어, 이제?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 없어? 있어.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 거지? 네. 그 원의 지름 얼마야? 6이네? 이해하노 안하노? 네. 이렇게 원이 있는 거지? 이해하지? 네. 네. 됐죠?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요 삼각형에서 6이를 구하라는 거지? 마주보는 각과 변, 반지름. 맞지? 마주보는 각과 변, 반지름 뭐? 마주보는 각과 변, 반지름 뭐? 그렇지, 그렇지, 브라보. 자, 육각을 A라고 보면 요 길이는 뭐라 쓸 수 있어? ER. 사인 A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사인 A 10분의 6 보여? 사인 A, 그 시각삼각형 보이냐? 사인 A 10분의 6. 이해해요, 안 해요? 2 곱하기 10분의 6. 그러시면 되죠. 알겠냐? 네. 4번. 다리 찍어서 보내라이. 네. 자,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루트 7이야. 맞아? 자, 요각이 세타래. 뭐 구하래? 코사인 2세타 구하래. 뭘 찾아야 돼? 2세타를 뒤져라. 알겠죠? 2세타. 봐봐. 이런 그림 있으면 이렇게 이으면 여기 세타야? 네. 그럼 여기 2세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2세타가 들어간 삼각형은 이 새끼 맞아? 네. 이거 루트 7이지? 네. 이거 루트 7이네? 네. 또 뭐 봐야 돼? 또 여기가 수직인 거 봐야죠? 네. 그럼 4, 7에 28에서 16 빼면 얼마야? 12? 12? 그럼 2루트 3? 네. 맞죠? 그럼 코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코사인 법칙 쓰면 돼? 루트 7에 루트 7 맞아? 루트 7의 제곱,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 인정? 네. 이해해? 소정이? 됐죠? 5번. 몇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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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30도. 이렇게 해서 여기 3, 여기 5, 루트 14. 맞죠? 자, 또 실전 이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똑같은 그림이지? 맞아, 안 맞아? 똑같은 그림이지?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두 번 쓸 수 있는 거 느껴져? 느껴져? 네. 어떻게? 요 새끼 한 번. 맞지? 그 다음에 요 새끼 한 번.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하지? 그 다음에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 봐봐. 이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 세타라는 명이 뭐라 쓸 수 있어? 하이 빼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 양쪽에서, 양쪽에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이해하지? 네. 이해하죠? 또는 사인 세타분의 너는, 사인 파이, 사인 세타분의 너는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들. 이해돼? 이해하노? 네. 되지? 어. 이게 공통이기 때문에.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해? 네. 되죠?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삼각형은 멀쩡히 살아있네.
멀쩡히 살아있어? 멀쩡히 세 번을 다 알잖아. 세 번을 다 안다는 얘기는 이각, 이각, 이각에 대한 삼각함수 정보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새끼지. 맞아? 그런데 그럼 이쪽 삼각형을 쳐다보니까 이쪽 삼각형 일단 X가 들어간 삼각형 큰 삼각형도 있지만 얘부터 쳐다보면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어 없어?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네. 그럼 얘하고 마주보는 건 이 새끼 아니야? 그러면 이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만 알면 되네? 이해해야 돼. 근데 그럼 요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알아 몰라? 알잖아. 여기 세타로 놓으면 여기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해하죠? 그럼 저기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 2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5의 제곱 25 맞아? 9에다가 14야? 맞아? 네. 이거 얼마야? 36에다 14 빼면 22야? 맞아? 아니, 20. 20 20이야 20? 네. 그러면 3분의 루트 10이야? 자, 3분의 10 루트 말이 안 되는데? 3분의 2야 네. 아, 3분의 2구나. 3분의 2 인정? 네. 그럼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사인 세타 얼마야? 3분의 루트 5야? 네. 인정하지? 네. 그럼 여기 다 했네 이제.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뭐는? X는 뭐랑 같아? 사인 30분의 3이랑 같다 치면 요 새끼가 요 새끼인 거지? 네. X 구할 수 있죠 이제? 네. 표정이 되냐? 안 돼? 그 다음에 7번 짜란짜란짜란 뿅뿅뿅 뭐라고? 니네 진짜 문제 풀면 시불에 채점 하나 좋은 말 할 때 진짜 성훈아 어? 이 새끼 진짜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어 죽고 싶은 거야? 시핑 자 여기가 8이고 이거 접은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걸 접은 거죠 이해하죠? 예, 그랬을 때 이 새끼 뭐 구하래? 면적 구해봐 이런 얘기네 예? 이 삼각형 정보 좀 찾아봐 여기 60이지 또 어떤 정보 찾을 수 있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야? 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지 네. 정보 이해돼요? 그럼 또 여기 60도고 정삼각형에 여기 60도 인정 한호 안 한호 네. 그리고 요 새끼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여기 3대 1이면 여기 6이고 여기 2예요? 네. 자 정보 있네 이제 뭐 하면 돼?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놓으면 x라 놓으면 여기 x고 여기 8 마이너스 x야? 네. 여기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x제곱은 8 마이너스 x의 제곱에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마이너스 x의 코사인 60 인정 네. 이거 풀면 x 나와 안 나와?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뭐라 놓으면 y라 놓으면 여기 y고 여기 8 마이너스 y야? 아? 네. 여기서 무엇도 y 제곱은 8 마이너스 y의 제곱에 y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8 마이너스 아, 어디 어디 y 제곱에 어 그래 잘했다 2의 제곱 네. 이해하죠? 또 코사인 60 여기서 xy 나와 안 나와 그럼 2분의 1 xy 사인 60 이해하죠? 네. 9번 몇 번? 9번 9번 짜란짜란 뿅뿅뿅 뭐라고?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어놨고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여기 몇 도? 60 60도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여기 몇 도? 45도 뭐 하래? 반지름 찾으래지? 네 여기 6이네 자 마주보는 각과 변과 반지름 관계가 있는 거지? 네. 사인 60분의 뭐는? 6은 2R이죠. 네. 2R1. 맞죠? 네. R1. 여기도 R2 하게 되면 마주보는 각과 변. 맞아? 네. 사인 45도 분의 6은 R2. 이해하노, 안 하노? 네. 이해하죠? 네. 여기 있는 게 자유자재로 풀려야 돼. 이거 심화 아니다. 알겠지?
아시겠죠? 이거 심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7번 몇 번? 17번. 17번 처음 4개 항의 합은 얼마? 26. 처음 4개 항의 합은 26. 마지막 4개 134. A, 어씨, 야, X로 바꿀게. 여기 A인데. 그쵸? X1부터 XN까지의 합이 얼마래? 260. N값 구하란다. 자, 봐봐. 분차 합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무슨 합? 분차 합. 알겠죠? 실전 이론에 있으면 쓰지 말고 없으면 또 써. 알겠지? 분차 합. 뭐 있어, 1번? 공식 얘기할 때까지 나는 물어볼 거야. 알겠죠?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2분의 얼마? 네네. 2배 초항의 함수 빼기 1의 공차. 맞아? 네. 2분의 네네. 초항 플러스 마랑. 맞아? 네. 두 번째 등차 중앙 곱하기 뭐? 함수 개수 함수. 이해해? 잘했어. 이해하지? 이거 봐. A1부터 A의 N 더하기 1까지 더하면 A의 얼마? 2N 더하기 1. 2N 더하기 1하면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인정하노? 인정하노?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등차중앙 나온다고. 알겠죠? 거기다가 이 새끼 토탈 2N 플러스 1개. 이해하지? 등차 합이야, 합. 그러면 없으면 계속 써. 어? 써져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다 남을 거야. 힘들게 막 새가 빠지게 외우려고 들지 말고 계속 편하게 편하게 반복해서 보는 게 덜 힘들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합이잖아. 그럼 이 합은 뭐로 표현할래? 공식 중에. 공식 중에 뭐로 표현할까? 공식 중에 2분의 상수 몇 개? N개 초항 플러스 마랑. 이해해? 왜 초항 플러스 마랑 했지? 여기 X1 보이고 여기 XN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이게 같아 안 같아? 인정하노 안 하노? 그럼 X1에 XN 곱하기 4 한 개, 26 더하기 134 인정이 안 해? 그냥 나와 안 나와? 인정하지? 이해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그냥 더하면 얼마지? x의 2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n 한 개 261에도 되지. 내가 등차 수열에서만 가능해 저건. 알겠죠? 점 5라는 건 등차 수열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거 구하시면 어? 얘랑 얘랑이네? 얘랑 얘랑이네? 다 보여 안 보여 이제? 등차 중앙 이렇게 잡으면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럼 쟤는 x의 얼마? 2분의 n 더하기 1이 이해되는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어? 얘랑 얘랑 더한 게 2배의 이 새끼지? 얘랑 얘랑 더한 게 역시 2배의 이 새끼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지. 이거 더하면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8개 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26 더하기 134 해서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솔은 솔투 써놓고 솔은으로 푼 사람은 솔투 풀어와. 알겠어? 솔투 푼 사람은 솔은 풀어오고 풀린 사람은 둘 다 해오고. 알겠노? 18 무슨 8? 18. 자, SN은 6 더하기 4N 마이너스 N제곱. 자, 또 이론. 봐. SN이, 이거 기억나냐? AN제곱, BN 더하기 C. 이렇게 있을 때. 이해되죠? 자, AN은 뭐가 돼? AN은? EAN, B 빼기 A. 아니, 또 5대 5면 죽으면 돼. 알겠죠? 어? 네. 이 내리고, B 빼기 A라고. 알겠죠? C가 0이면, N은 뭐부터? 1부터. 1부터. C가 0이 아니면, N은 2부터.
얘기하고 안 하고 또 네. 없으면 또 써놔. 네. 실전 이론에. 자, 그러면 쟤는 AN을 하니까 마이너스 2N 인정. 네. 4 빼기 빼기 라니까 이거 맞아? 얘는 뭐부터야? 2부터는 항상 살아있잖아? 맞아? 네. A1은 9. 인정. 인정하냐고. 네. 자, 기어. 자, S에 N 더하기 1에서 SN 뺀 게, 이거 등차야? 이거 등차야? 네. 저거 등, 이거 봐봐. 자, 이거 빼면, 이거는 뭐가 돼? A에. N 플러스 1이네. 얜 등차 맞아, 안 맞아? 얜 등차 맞아. 왜 그러죠? 이 N에다가 뭐부터 들어가? 얘는 항상 자연수 1, 2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나열되면 A2, A3 이렇게 나열되는 거니까 여기에만 해당하지. 네. 그러니 등차 수열이야. 이해해요, 안 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AN은 등차야, 아니야? AN은 등, 얘는 등차야, 아니야? 등차. 얘는 등차야, 아니야? 채은아, 얘는 등차야, 아니야? 아니야. 1항이 깨졌잖아. 생각해. 집중하세요. 1항이 깨졌어. 얜 2항부터 등차야. 2항부터. 알겠어? 2항부터 등차라고. A는 등차. 얘는 틀렸어. 얘는 맞았고. 알겠어? 네. 어? 자, 니은. A에 3N 더하기 1은 등차야, 아니야? A에 3N 더하기 1은 등차야, 아니야? 등차 맞아. 여기 봐. 자, AN이 등차야. 뭔 차라고? 등차. AN이 등차야. A에 3N 등차 맞아, 안 맞아? 등차요. A에 4N 빼기 1 등차 맞아, 안 맞아? 맞아. 등차 맞아. 알겠어? 네. 자, 이거 공차가, 이거 공차가 D야. 얘 공차 얼마? 채은이. 얘 공차 얼마? 어? 그 잘했어. 공차 3D. 얘 공차 몇 D? 4D. 이거를 어? 이해해봐. 제가 공차가 D면 얘는 DN 이러고 시작해 안 해? 이러고 시작한 거 맞아? 1차 계수가 공차라며. 맞아 안 맞아? 1차 계수가 공차. 이해를 하라고 자꾸. 알겠지? 1차 계수가 이거니까 요 N자리에 3N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N자리에 3N 들어가면 쟤는 뭐가 돼? 3DN 이러고 시작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러니 공차가 3D 아니야? 여기는 4N-니까 요 자리에 4N-1 들어가면 얘는 4DN 이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차가 4D잖아. 이해하지? 여기 봐. 이 수열은 등차가 아니야. 얘는 등차가 아니야 지금. 알겠지? 그런데 얘는 등차라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반말이야? 있어. 언제 요했냐? 맞아. 오, 쓰레기네. 이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 친다. 반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야, 그냥 맞지? 네. 아까 실점 했다고 내가 지랄 좀 했다고 지금 반말하는 거잖아. 와, 정성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장. 자, 그래서 이건 등차 맞아 안 맞아? 너 윤채은 집중해. 내가 시킬 때만 딱 집중해서 들어오지 말고. 등차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왜? 얘는 등차가 아니라 등차의 이유 너 얘기해봐. 종원이 얘기해봐. 얘가 등차가 아닌데 얘가 등차인 이유. 그렇지, 그거야. 그냥 시발 2항부터 등차기 때문에. 여기 2항 1항 없잖아. 2항 여기 일로와봐. 시골에 4항부터 나오잖아. 4항부터. 이해해 안 해? 그럼 이거 시골에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자, 잘 봐, 잘 봐. 집어넣어. 3N 플러스 1 필요 없는데 뭔가 할 게 있어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3N 플러스 1 그 마이너스 6N 인정. 인정. 제발 인정. 인정하지. 그럼 얼마? 얼마? 3이잖아 이씨.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3이잖아. 이해해? 이거 n 몇부터? 1이야 2야. 여기 n이 2네.
1이야 2야 1부터야 그거 아직 개념이 약한 거야. 얘는 이 n에다가 n은 자연수 1 넣어도 돼 안 돼요? 여기 요 n은 돼요. 얘 n 1 넣어도 이건 a4잖아. a4 여기 1 넣으면 c9래. 그냥 a4인 거야. 상관 있어 없어? 여기에 2는 요 값이 2라고 두 번째 항부터라고. 얘는 a4잖아 4. 여기 얘는 1부터 돼 안 돼? 돼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이게 지금 섬세한 건데 이 부분까지 좀 깨우친 걸 얻으면 좋아. 알겠어? 이거 막 이걸 막 고민을 해. 고민을. 알겠지? 어 씨발 뭐야 이게 막 헷갈릴 거야. 막 고민을 막 하란 말이야. 그러면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어? 지금은 완벽해지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요거 좀 이거 막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너네들 무조건 1등급 맞출 거야. 나 그럴 생각 없어. 몇 학교는 있어? 알겠죠? 알겠지? 몇 학교는 있어? 채은아? 알겠죠? 어. 윤철아? 알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쌓이면 결국 실력이 느는 거야. 나중에 깨우치면 얻게 돼. 이해하지? 집에 가서 요 섬세함을 좀 잘 느껴봐.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겠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디귿. 뭔 귿? 디귿. 디귿은 뭐야? 디귿은 AN은 뭐래? AN은 음수? 맞아? 야 AN이 음수면 N은 3부터야? 자연수니까 이렇게 나가네? 이해해 안 해? 맞잖아. 어? 그 다음에 SN은 양수? 이거네? 이건 어떻게 풀 거야? SN 양수 이거 봐. 저 부등식 풀면 정신병자다잉? N제곱 마이너스 4는 6보다 작다지? 이해돼요? N에 N-4는 6보다 작다지? 네. 이해? 지금 얘를 만족하냐? 3 넣어봐. 돼야 하는데 3 넣어봐 빨리. 이 값이 생각보다 작아. 지금 그럼 3 넣으라고. 그냥 3 넣으면 되지? 네. 4 넣어봐 되지? 네. 5 넣어봐 되지? 네. 6 넣어봐 안 되지? 네. 6이 10이잖아 네. 이 뒤부터 안 되는 거 느껴지지 않아? 맞아? 그냥 3개밖에 없지. 부등식 푸는 거 아니야. 자연수 범위의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알겠어?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알겠지? 해가 자연수 범위인 건 알겠노? 19. 몇 번? 19번. 19번. A1은 얼마? 32.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2야? 네. 맞죠? 절대값 A1부터 어디까지? 절대값 30까지 합을 거래. 뭐가 중요해? 음수항이 중요한 거지? 네. 32 더하기 N 마이너스 1에 빼기 인정? 네. 빼기 얼마?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4 인정해요? 네. 이제 되지?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 공차가 마이너스 2지?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2N이고 여기다 1 넣으면 얘 나와야지. 그러면 한 줄 둘 썼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해?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 되죠?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중요하다고. 이해해?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17보다 크거나 같다지? 질문. A 17 얼마? 0. 그렇지. 빨리 나와야 돼. 몇 번 설명했잖아. 등호 들어왔는데 딱 등호 들어간 게 딱 17면 등호 들어왔지 0이잖아. 그러니까 17이 0이기 때문에 음수인 게 17부터지? 아 18부터지? 네. 그러니 이렇게 해도 되죠.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나오면 되지. 어차피 지금 0이니까. 그 뒤에 건 뭘로 나와? 마이너스 반도 나오면 되지? 네. 이렇게 해도 되냐 혹시? 16까지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지? 네. 어차피 17은 0이니까. 네. 이해해야 하네요. 네. 그럼 이제 이 새끼로 하게 되면 2분의 함수 몇 개? 17개 초항 플러스 마랑.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지 마랑? 네. 네. 마이너스 2분의 함수 몇 개? 13개 초항 A18, A30 계산하시면 답이야? 네. 네. 이해하고? 네. 되지? 20. 몇 번? 20. TN은 A1-A2, A3-A4 쫙 가서 마이너스 1에 얼마? N 플러스 1에 AN이래. 해봐. 이 N의 빙시. 그럼 이 N의 빙시로 끝나는 거지?
이해해야 돼. 2n이 5면 여기 5로 끝나고 6이면 6으로 끝나고 이해되는데 네. 이해하죠? 네. 뭐가 보여? 저기서 보이는 거 얘기해봐. 소정이 보이? 안 보이? 민혁이 보이? 안 보이? 안 보이? 빨리 얘기해 바빠. 안 보이? 소녀 소녀 안 보이 I am not boy 안 보이 재미없어? 미안 소정이 보여? 범인이 보여? 어? 안 보여? 안 보여? 야 너 안 보여? 하... 이게 진짜 안 보여? 자 힌트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래 이제 보여? 이게 빼기들하는 거 안 보여? 아 이걸 봐야지 이해되는데 등차 수열이니까 양호! 예. 그러면 기억 히포 무슨 포? 히포는 어디서 끝나서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2D 맞아 안 맞아? 네. 맞네 자 니은 T2N 플러스 1 T2N 플러스 1 잘 봐 A1 마이너스 A2에서 어디까지가? A 어디까지? 네. EN 플러스 1까지 가네? 홀수항이지? 홀수항이지? 네. EN 플러스 1 홀수죠? 네. 그럼 여기 플러스지 그냥? 네. 여기 넣어도 되고 EN 플러스 1 여기다 EN 플러스 1 넣어봐 EN 플러스 2니까 짝수잖아 네. 그럼 플러스지? 이거 얼마? 마이너스 D네? 요 앞에 마이너스 D지? 네. 이거 몇 개 있어? 마이너스 D 네. N개 있죠? 요 앞에 딱 A, EN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EN개지? EN개 2n개인데 두 개씩 묶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 n개 이해해? 네. 자 더하기 n 어떻게 돼? a 더하기 맞지?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이게 2n 더하기 1인데 이게 뭐랑 같대? a 2n이랑 같다 이거 아니야? n a n이랑 같다 이거 아니야? 네. 자 봐봐 여기서 이거 몇 개? 공차 공차 몇 개? 제발 공차 몇 개? n 더하기 1개 더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n 공차 n 더하기 1개 더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다가 공차 n개 뺐네 네. n 더하기 1개 빼야지 네. n 더하기 1개 빼야지 이해 안 해? 이해하죠? 어, 틀렸어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모르겠어 1번 안 써 a 더하기 END 맞아 안 맞아 a 더하기 END 맞아 안 맞아 끄덕거려 빨리 그럼 a 더하기 nd 맞아? 맞아? 그럼 얘는 a n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시간이 돼? 아니 a 더하기 nd는 a n 더하기 1랑 아니야? a n 마이너스 1에 d가 n항이니까 d 하나 더도 더해졌잖아 그 n 더하기 1항이지 맞아 안 맞아? 시간이 안 되지? 자 a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d가 n 번째 아니냐고 n 번째 예 너 이게 n 번째인 거 알아 채은이 이거 알아 이게 a n이잖아 이게 a n 그럼 그냥 이렇게 해 또 이거지 정리했더니 근데 이게 뭐랑 같대 a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d랑 같대지 안 같지 안 같지 이렇게 하면 이해 안 해 틀렸어 니은 자 그 다음에 디귿 무슨 귿? 디귿 디귿 D는 마이너스 2일 때 D는 마이너스 2일 때 T2 T4 T6 해서 나 뭐야 T20까지 구하래 나 봐봐 T2는 어디서 끝나 T2 T2 T2로 끝나지 네. 그럼 마이너스 D네 네. T4는 그럼 T6는 그 잘한다? 그게 몇 개야? 10개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D야? 네. 그럼 다 더하면 빼기 55D야? 네. 1부터 10까지 하고 55지? 뿅 110이야? 네. 이하고 네. 뭐가? 네. 맞았어도 풀이 다르면 해와이 그다음에 21번 자 A1은 6분의 1
21번 질문하신 분 누구야? 저요. 저가 누군데? 야, 이거 아, 지랄 진짜 질문을 하지 마 그만 시당초에 미친놈아. 자, 이거 뭐야? 공비. 그죠, 공비는 3이죠. 그러면 등기 수열이니까 A에는 6분의 1에 3에 N-1 승이야? 네. 이게 2분의 81이다 이거 아니야? 네. 와, 족같은 새끼 진짜 미치겠다 진짜. 3에 5승이냐? N은 6이냐? 네. 자, 그 다음에 25번 방금 했잖아. 아, 네, 잘 봤어. 자, A9 곱하기 A13은 64래, 5승사 64. A7, A8, 땡땡땡땡, A15 구하란다. 맞노? 따보세요. 따보세요. 얘를 보면 뭐가 생각나? 천이. 얘를 보면. 등기수요자 예를 보면 뭐 생각나? 그렇지! 얼만데 A? 아유 잘했어. A11의 제곱이 64죠. 맞아? 자, 얘하고 얘를 보면 뭐가 생각나? 이제 또 등비? 중앙 7하고 15 더하면 22니까 쟤도 A11의 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잘 봐. 7하고 15, 7하고 15 그 다음 얼마?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A10을 딱 잡고 몇 개야?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야, 이거 몇 개? 윤철 몇 개? 11. 11개? 아, 몇 개? 너 조용히 있을게. 몇 개? 왜 이걸 못해?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야, 이게 7부터 15까지 등록 들어가잖아. 그러면 15에서 7 빼고 1을 더하라고. 어? 이런 데서 시간 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야? 98에 시발 얼마지? 얼마지? 98은 얼마더라?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개수 몇 개? 15 빼기 7 더하기 1. 아니면 15 빼기 6을 하든가 그냥. 맞아, 안 맞아? 이거 해줘야 돼? 얼마? 아홉 개. 이해해야 돼. 그럼 풀 수 있지? 이해해요? 네. 모든 단계 양수래. 그럼 A11은 8 인정? 그럼 8의 구성? 이해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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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3, A4, A5, A6, A7. 뭐라고? A5 곱하기 몇 승? 5승, 개수. 등비 중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어? 등차 중앙 합과한 거랑 똑같다고 곱할 때는. 이해해? 네. 자, 27. 몇 번? 27. 첫째 항이 얼마? 3분의 1. 3분의 1. 공비가 얼마? 693. 693이 무슨 수열? 등비. 등비 수열에서 AN 더하기 AN분의 얼마? 3분의 10. 3의 10승. 이게 N은 P일 때 최소 Q. N이 P일 때 최소 Q. P 더하기 Q 구하래. P 더하기 Q. 자, 야, 7.1은 최대 최소. 지금 정리하는 건 수열의 최대 최소가 아니야. 어? 최대 최소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두 가지. 얘네가 중학교 들어와서 배운 최대 최소, 아니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운 최대 최소 두 가지를 기억. 네, 산술기야. 아, 뭐라고, 뭐라고, 산술기야. 이거밖에 기억 안 나냐? 200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000. 이거 두 개야. 실전에서 쓰는 건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최대 최소. 산술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역수의 합. 무슨 합? 역수요. 역수의 합. 대표적인 거. 알겠어? 자, 이 새끼 최소 구하래. 보여? 보이지 이제? 산술기야, 산술기야. 2루트 얼마? 3의 10승. 그럼 2 곱하기 3의 5승. 이게 최소값이지? 이건 얼마? 이거 Q네? 인정하노 안하노?
그죠? 그럼 그때 필요 구해야 되잖아. 그때 어떤 때야? 그때 등호 들어갈 때, 등호 들어갈 때 둘이 같을 때 인정해 안 해? 그럼 AN 제곱은 3의 10승이고 AN은 3의 몇 승? 5승일 때지. 자, 여기서 AN은 초항이 3분의 1이고 루트 3의 몇 승? N-1승. 이해돼? 이게 3의 5승. 니네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3의 2분의 1승으로 해서 풀면 되지? 네. 지수방정식. 그럼 N값 나와 안 나와? 그럼 그게 P. 이해하지? 네. 막상 니네가 질문하면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 지금 이 문제들이. 이해해요? 코핀 2일차는 조금 어려워? 알겠죠? 조금 어렵다 이거 몰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르면 별표 쳐갖고 오라고. 복습 위주로 일단 하라고. 알겠지? 막 낑낑대지 말고 막 족간대 족간대 막 이러지 말고. 자 A1, A3 쫙 가서 A는 얼마? A2K-1은 3에 10승-1 2에 30승-1 2에 30승-1. 근데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하니까 분필가루 안 먹어서 좋은 것 같아. 목이 안 아파. 목이 덜 아파. 계속 써야 되겠어 코로나가 끝나도. 장점들이 있죠? 얼굴도 동안으로 보이고, 그죠? 어? 아, 어저께는 민증 검사하자고, 누나한테. 진짜요? 뭐, 진짜 미친 새끼야. 아무리 동안으로 보여도 그렇지. 누가 나한테 민증 검사해. 어? 말 같지도 않으려. 그걸 믿냐? 어? 원장님은 민증 검사 한 적 있다? 저기. 여기, 여기 봐요. 저 뒤로 놀이터 옆으로 해서 지나가서 가다 보면 횟집 안에 있잖아. 거기 횟집, 그 횟집 맞은편에 그 꼼장어집 있거든? 어? 내가 가가지고 완전 늦게 온 길로 돼 있었거든. 거기 알바한테 사람 하나 늦게 오거든요. 부탁 좀 하나 합시다. 보면 민증검사 좀 해달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준 거야. 원장이 걸렸잖아 귀. 진짜 완전 반장 없이 막 이러면서 존나 했어.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연수 K를 구하란다. 첫째 항이 3이래. 첫째 항이 3. 알겠죠?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써도 됩니다 여러분. 합공식 써도 돼요 합공식. 근데 이렇게 생겼고 빠르죠. 이거 얼마? 얼마 곱해? 누가 조용 시킬 거야? 소정이 얼마 곱해? 여기 이거 얼마 곱해? 얼마 곱해? 아 소정이 시댕 5월달에 공부 진짜 열심히 안 하더만 시댕 그냥 못하는 거 봐봐 저거 씨. 얼마 곱해? 자 여기서 이거 할 때 얼마야? 여기서 이거 할 때 알 몇 개 곱해? 제곱 이거 몇 개 곱해 알? 알 몇 개? 알 제곱. 그럼 알 제곱 곱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알 제곱은 이거 아니야? 2의 30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32승 빼기 4 아니냐고. 이해 안 해? 이 새끼 뭐로 묶어? 4로 묶어. 그럼 2의 30승 빼기 1이니까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래. 그럼 알 제곱은 얼마야? 4요. 4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야,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되면 이번 시험은 망하게 돼 있어. 이런 게 기본 문제야, 이런 게 기본 문제. 알겠어? 이런 게 기본 문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끼 합구해봐. 이거 체험해봐. 등비수열의 합이야. 1-R. 이거 1-R. 1-R이야? R-1이야. 그러니까 R-1이야? 분의. 아니야. 빨리 봐. R-1이야? 빨리 제대로 봐. 제대로 안 봐? 빨리 파이팅. 아 씹혀. 중간에 하나 없잖아. 공비가 얼마야? 알 제곱이잖아. 이해 안 해? 맞죠? 그럼 알 제곱 얼마? 4네. 그럼 4 빼기 1분의 초항 얼마? 4. 그렇지. 그 다음에 4의 함수 몇 개? 조용히 해. 최대 함수 몇 개? 체인지 항수 몇 개? 밑에 거 봐, 밑에 거. 밑에 거 항수 몇 개? 이거 몇 개?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몇 개?
그렇지. K계. 1부터 2K-1까지 가면 K계야, K계. 알겠어? 헷갈리면 이렇게도 이런 것도 하나 방법이잖아. 내가 1번 2지. 2, 4, 2K죠. 2부터 2K까지 짝수게 K계 아니야, 그냥? 그치? 홀수가 좀 어려우면 그저 4K-1이 되고 이게 2의 30승 마이너스 이거 풀면 K 나온다. 30 이런 문제 나와요? 혹시 나올 가능성은 있지. 자 여기가 수직이네. 좀 천천히 이게 무슨 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래. 여기 수직이고 맞죠? 다 수직이네. 정사각형 그 직각 이등변이에요. 맞죠? 한 변의 길이가 1이. 자 첫 번째 이면적이네. 문제 읽어채지네? 첫 번째 이면적이야. 두 번째는 어디 면적이야? 두 번째는 이면적하고 이면적이지. 인정하노 안하노? 두 번째는 이면적이야. 자, 세 번째는 다시 여기지 여기. 맞아 안 맞아? 맞아? 네. 세 번째는 여기네. 이해하노 안 하노? 네. 세 번째는 여기야. 이해하지? 이렇게 해요. 그려나가는 거지. 이해해요? 자, 면적들의 합을 구하래. 면적들의 합을 구하래. 자, 센스 좀 가져보자. 센스 먼스? 센스. 센스. 이면적 더하기. 이면적 더하기 이 네 개의 면적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이해돼 안 돼? 그럼 저 면적들의 합은 뭐야? 저 면적들의 합은 뭐야? 센스. 아니 저 면적들의 합은 합을 구하려면 공식을 써야 되잖아 우리가. 합 그죠? 무슨 뭐 뭐야 이거 합이? 이 합이 뭐야? 이 합이 뭐야? 이야 그 뭐야 뭐라고? 등비야. 등비야 혹시 등비 수열에 있잖아 지금. 어? 아. 등비 수열에 있잖아 시생이라는 등비합이지. 그럼 다시. 그러면 이면적 더하기 이면적 더하기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등비 수열에 합이라면 니네가 니네 입으로. 등비 중앙비. 뭐 등비 중앙을 어떻게 구해? 미친 새끼야. 저 뒤에 있는 새끼를 어떻게 구해 지금? 막 지를래? 아니 당연히 첫 번째 면적 구하고 그냥 이 두 번째 면적 한번 구하면 그것도 얼마 곱하면지 알면 공비 나오잖아. 그럼 공비 나오고 초항 있으면 면적 나오지. 8개 더하라니까. 알겠어? 나 센스 있으면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나 보세요. 한번 해볼게. 이거 설명해줄게. 잘 봐. 조금 쉬고 한번 5분 쓸 거야. 잘 봐. 일단 이 새끼 면적 구해야지. 네. 그럼 이 새끼 면적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하는 거야? 내접하는 도형의 길이는 무조건 놓고 푸는 거야? 네. 내접하는 도형의 길이는 무조건 놓고 푸는 거야? 네. 알았어 몰랐어? 네. 알겠죠? 그럼 이제 A라 놓으면 너도 A고 너도 A고 너도 A야. 인정. 인정 안 해? 자 이거 45도지? 어. 이거 45도야? 네.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너도 45도지? 예? 네. 그럼 너 직각이니까 너도 45도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 이등변 얘도 직각 이등변. 예 안 해? 그럼 다 A인 거 인정해 안 해? 네. 이건 정사각형이니까 너 A, A지? 네. 예 안 해? 그러면 이거 다더하면 몇 A야? 3A. 3A네? 그럼 그게 얼마? 3A. 그래 그럼 A는 3분의 루트 2. 이해하노 안 하노? 네. 이해하죠? 그럼 첫 번째 면적 나왔네? 첫 번째 면적 얼마? 이해했어? 자, 두 번째 면적 구하러 간다, 이제. 두 번째 면적 구할 때는 뭐가 좋아? 이 새끼 보이지? 이 새끼 하고. 어떤 새끼? 이 크다란 새끼 하고. 뭐 하지? 뭐 하지? 시밀라러리. 앞으로 닮음은 영어로 한다, 알겠지? 시밀라러리. Listen and repeat. 뭐라고? 너 해봐. 하라고 다 해요. 저 이쁘 죽겠어. 자, 시밀러리. 잘했어? 이해했어? 네. 아니 그럼 잘 봐. 이 새끼 둘이 뭘 알지? 뭘 알아? 비밀. 닮은 비를 알아. 네. 왜? 넌 1이잖아.
그럼 A잖아. 네. 그럼 단위비가 1대 A지. 네. 그럼 1대 얼마야? 3분의 루트 2죠. 네. 그럼 제곱하면 면적비를 안 해? 네. 1대 9분의 2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면적이 1이면? 이면적은 9분의 2란 얘기 아니야? 네. 이면적이 1이면? 이면적은 9분의 2란 얘기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똑같잖아. 네. 얘네 직각사각형, 이 정사각형도 닮음비가 얘야. 이해해야 하네. 그럼 면적비가 1대 9분의 2 아니야? 네. 그럼 9분의 2를 이면적에다가 9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9분의 2를 한 번 곱하면 얘잖아. 네. 하나 더 있잖아. 그럼 9분의 4를 곱하면 되네. 이해해야 하네. 이해해? 그래서 두 번째 면적은 9분의 2 곱하기 9분의 4야? 네.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죠? 그럼 얼마 곱했어? 공비 나왔네? 공비가 9분의 4야. 이해하고 안 하고?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얼마? 9분의 2. 이해해? 네.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몇 개야? 8개. 이거 정리하면 답이야.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 네. 자, 이해하지? 저거 더 쉽게 풀어보자. 그거 어렵지 않지? 그거 어렵지 않지? 자, 이걸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런 면적이합. 알겠어? 등비수열 면적이합. 알겠지? 어? 면적이합, 등비수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닮음비 찾는 거야. 무슨 비? 닮음비. 닮음비. 그럼 닮음비 찾으면 1대 A 나오지, 아까. 맞아, 안 맞아? 1대 3분의 루트 2 나와, 안 나와? 아까 구했잖아, 그거. 맞아, 안 맞아? 아, 잠깐. 빼먹었어. 닮음비를 찾는 거야. 닮음비를 찾을 땐 두 가지가 있어. 직접 관찰이 있고, 뭐가 있다고? 직접 관찰이 있고, 간접 관찰이 있어. 간접 관찰이라는 거는 뭐냐면, 품고 있는 도형을 관찰하는 거야. 무슨 도형? 품고 있는 도형을 관찰하라고. 직접 관찰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하라는 게 이면적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변의 길이, 이렇게 변의 길이를 찾아서, 원하는 도형에 직접, 알겠어? 길이를 찾아서 닮음비를 찾는 거, 알겠지? 그게 직접 관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아예 없진 않는데, 알겠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겠죠? 항상, 뭐, 품고 있는 도형 관찰. 이게 뭔 말이었느니? 이 새끼를 품고 있는 건 이 새끼지. 이 새끼를 품고 있는 건 이 새끼란 말이야. 이렇게 관찰하는 거라고, 닮음비를. 이해돼, 안 돼? 그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분의 루트 3이었나 아까? 루트 3분의 2였나? 네. 3분의 루트 2. 1대 3분의 루트 2 이렇게 대한 얘기 닮음비지? 네. 1대 R이라고 먼저 쓰자. 1대 R. 알겠죠? 그래서 이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닮음비를 찾으라고. 이해돼? 그럼 요 새끼는 뭐냐면 여기 항상 1로 보게 되면 이 새끼는 길이에 대한 공비야. 뭐라고? 길이에 대한 공비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문제에서 만약에 이 둘레, 이런 둘레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을 수도 있잖아. 둘레의 합, 그치? 그럼 둘레의 합을 쓸 때는 이걸 공비로 쓰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네. 그런데 이 새끼를 뭐 하면? 제곱하면 1대 R 제곱 되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넓이에 대한 공비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아까 했잖아, 그래서. 아까 했죠? 이게 1대 3분의 2였잖아. 1대 3분의 루트 2였잖아. 그럼 제곱해서 1대 9분의 2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9분의 2 곱한 게 이면적이었잖아. 9분의 2가 공비지.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해? 네. 이해해? 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1-r분의 초항에다가 1-r의 항수 이거 쓰면 되고, 이때는 그냥 이 새끼 잡아가지고 1-r제곱에 a에 1-r제곱에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라고. 네. 이해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개수비가 있어. 무슨 비? 개수비. 이 문제가 개수비가 있죠. 처음에 한 개였는데 두 번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됐지. 네. 두 개가 됐잖아. 그 다음 몇 개 됐죠? 네 개 되니까 개수비가 1대 2가 되지. 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공비야. 이게 항상 이런 식이야. 자, 이 패턴으로 내가 저 문제 풀어볼 테니까 봐봐. 처음에 닮음비 찾으면 1대 A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1대 얼마? 3분의 루트 2 아니었어? 네. 그럼 1대 얼마지? 9. 1대 9분의 2. 면적이지? 네. 개수비가 있네? 개수비가 얼마? 1대 2. 그래, 1대 2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9분의 4가 공비야. 와. 이해해, 안 해? 네.
알겠어? 그러면 1-9분의 4분의 첫 번째 면적 A제곱 아니야? 예. A제곱 아니냐고. 그죠? 그럼 A제곱이니까 9분의 2지. 예. 그럼 1-9분의 4 8개 더하려면 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해? 예. 사실 이거 메인은 어디냐면 미적분이야. 미적분. 알겠어? 메인은 미적분인데 등비에서도 등비 수열에서도 낼지 몰라. 알겠지? 어?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고. 뭐가 돼 있다고? 교과서에 비슷한 거 있어요. 어? 다 했다. 끄세요. 나 좀 쉬었다가 이제